오늘은 제가 모아둔 그리고 나눔 받았던 사랑초들을 심어보려고 해요. 사랑초가 일찍 심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심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식물들이 실내로 다 들어오게 되니까 식물들을 둘 곳이 없어가지고 사랑초를 이제 못 심고 그냥 놔뒀는데요. 지금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네요. 이 안에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싹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그래서 빨리 얘들을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꺼내볼게요. 이렇게나 많이 싹이 엄청 많이 나왔죠. 이 아이는 글라블라인데요. 이렇게 싹이 많이 나와서 얘들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얼른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목사랑초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싹이 많이 나와서 지금 여기 벌써 끝에는 연두빛도 나거든요. 너무 안 심어주면 또 얘들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자리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초를 심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옥상에 가서 급하게 화분하고 이렇게 화분하고 다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여기 화분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멍을 막아야지 흙이 바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양파 사 먹고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이 망은 활용도가 아주 높답니다. 이렇게 잘라서 안에 모래를 막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촘촘해서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흙을 담고 이렇게 흙을 담고 이 싹이 난 사랑초들을 심어줄 거예요. 이게 싹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옆으로 눕혀서 심어야겠는데요. 세워지기가. 이게 사랑초 심을 때 위아래 구분이 어려우면 옆으로 누워서 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서 심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 곳에다가 자리 공간이 또 좁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많이 심을 거예요. 씨앗이 엄청 작아요. 이게 싹이 나온 거 있고 안 나온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걸로 한 곳에다가 심어주고 위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은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흠뻑 아래로 흐를 정도로 흠뻑 주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싹이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표 잊지 말고 꼭 적어주시고요. 글라글라 이름을 적어주시고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름표가 없는 무명이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구근 캘 때도 누군지 모르고
무명 상태로 남는 거겠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글라블라.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붙여줍니다.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다 오늘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랑초가 지금 한 10종류 이상이 되는데 얘는 좀 크기가 크지요. 아래 내려놓으면 확실히 싹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양파망을 이렇게 잘라서 물구멍을 막아주고요. 흙을 담아서 그 위에다가 사랑초를 쏙쏙 넣어줍니다. 한 이 정도 화분에는 다섯 개 정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싹 나고 이제 풍성하게 예쁘게 자란다고 하네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찍은 거 보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저는 사랑초를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얘들은 햇빛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옥상에다가 두는 그 여름 사랑초들은 햇빛을 잘 받아서 꽃이 잘 피는데 저희 집은 이제 겨울에는 다 실내로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햇빛이 잘 안 비쳐요. 옆에 주변에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햇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꽃이 잘 안 피고 또 제때 물을 안 주면은 진딧물이 생기더라고요. 진딧물 때문에 또 키우기 힘들고 또 햇빛이 별로 없으니까 윗자락이만 해서 중간에 또 가지치기 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심으려고 했다가 또 아는 지인분들이 또 나눔도 주시고 또 제가 또 모아놓은 씨앗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물 관리 잘해가지고 진딧물 안 생기게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제라늄은 키우는데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겼지만 이상하게 사랑초는 힘들더라고요.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제가 잘 못하니까. 목사랑초도 이렇게 해서 심어줬습니다. 물은 이따가 줄 거예요. 자, 다른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심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랑초 심는 날. 사랑초 저처럼 늦게 심으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렇게 얼른 심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저는 오늘 바쁘겠네요. 이것도 심어야 되고 또 제라늄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